6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점 M이 있고, 여기 L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M에서 이 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라 이거지? M에서 저 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래.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이래. 얼마라고? 10. 20. 그러면 몇 대 몇이래? 여기 3대 1. 3대 1이래?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4라고 놓자, 알겠지? 4라고 놓고 나중에 몇 배 때려버리면 5배 때려버리면 되지? 맞아요? 숫자가 크면 제곱하고 이럴 때 좀 귀찮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3대 1, 이게 뭘 3이라 보고 이걸 그대로 1로 보면 되겠어, 이제? 그럼 얘는 4가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래. 그럼 이 점에서 저 직선의 수선의 발을 때려야지. 응. 맞아? 공간상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때릴 때 쓰는 게 뭐야? 삼수선 정리지? 맞아? 그러면 저 직선을 포함한 평면에, 그지?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지? 그럼 여기 보여? 여기서 내리면 된다는 거? 해야 돼.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되겠어? 맞아, 안 맞아? 됐지? 네. 그래 놓고 여기를 요렇게 이으면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N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네. 그죠? 자, 그럼 해봐. 이제 요 길이야. 이제 4라는 거 알잖아. 요 길이 찾아야지? 네. 맞죠? 요 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로 앉아. 돌아서. 여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우? 자, 요걸 세타라구나. 알겠지? 그럼 요게 얼마지, 얘들아? 이게 2지. 네. 맞아? 요걸, 요건 얼마가 돼, 그러면? 얼마? 2sin 세타. 그렇지. 2si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네. 그럼 sin 세타는 5분의 4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2 곱하기 5분의 4 이러니까 이게 5분의 얼마야? 8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이제 뭐 쓰면 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어? 네. 루트의 얼마? 25분의 64 더하기 얼마? 16. 여기다 나중에 5 곱하면 되겠어? 네. 이제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6. 6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맞아요? 다르게 그려도 되지, 내가 그림? 이렇게 접어 올렸대? 접힌 거 알겠어, 얘들아? 더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 접은 거야? 뭐해? 저렇게 올렸어, 알겠지?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어디 떨어졌대? 어디 떨어졌대요? 무게 중심에 떨어졌대? 되니 안 되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랬더니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6이야? 그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6. 6. 그치?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니? 2분의 루트 3 곱하기 A지? 네. 그런 사람 있어 혹시? 그러면 3루트 3이야? 네. 2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네? 네. 오케이. 그럼 여긴 얼마야, 여기? 자꾸 싸우지 말고. 일로 와, 종훈이. 부탁을 자꾸 방해되면. 그게 안 돼. 자, 이게 2루트 3이지? 네. 선을 여기 봐. 작다는 짓 하지 말고. 자, 여기가 2루트 3이지, 얘들아? 맞죠? 그런데 이게 접는 선에서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거 요렇게 이으면 이거 자동수직 아니냐? 이렇게 다 그냥? 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내가 얘를 뭐라 놓으면? A라 놓으면 이 새끼 뭐가 돼? 이루트 3. 그렇지. 이루트 3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누가 수직이야, 누가? 얘가 수직이지, 얘가? 네. 내리면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하면 요게 이면각 되는 거 알겠어 이제? 되지? 자, 그래서 이게 이면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선이 보이잖아. 그지? 교선이 보이는데 교선이 보이면 뭐부터 생각하라 그랬어? 정의부터 생각하라 그랬지? 정의는 교선에 대해서 양쪽 수직인 선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런데 요 삼각형만 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 알아? 정삼각형이라는 거 알잖아. 접어 올린 거니까. 이해되지? 네. 그러면 여기 중점 잡고 이으면 이게 수직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거 보이잖아. 똑같이.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교선에 대한 양쪽 직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네. 정원은 삼선정리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보이기 때문에. 되냐?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각이 60도래 이 각이 얼마라고? 60도 자 그러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있고 이 새끼가 얼마래? 이 새끼가 얼마야? 이 각이 30도래 이번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랬지? 맞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할 때 1번이 뭐야? 선호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1번이 뭐야? 세훈이 저 그림 보지 마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첫 번째 무슨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뭐잖아 만나게 해라 알겠어? 만나게 하라고 이런 걸 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니네가 문제를 보고 뭘 해야 될지 판단하라고 만들어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만나게 해라 그 다음 뭐야? 만나게 하면 이등변 그 다음에 뭐 직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안 했어? 네. 했지? 근데 이게 만나게 했는데 잘 안 보인다면 뭐 하라 그랬어? 삼수선 정리 쓰라 그랬잖아 이해되는데 뭔지 알겠냐? 삼수선 정리 자 이 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 너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 그냥 내가 계속 이런 건 정리를 해주면 집에 가서 마저 저랬지 하고 넘기지 말고 집에 가서 정리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알겠어? 네. 니네가 그렇게 했었을 때 시험장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진짜 니네가 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알겠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이 남았어 어? 너네라고 92점 96점 못 맞을 방법 없다고 어? 기본적으로 이과를 왔으면 이과적인 머리는 이 중에 내가 봤을 때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과적으로 머리가 나 돌탱이 같은 새끼는 없다고 해도 안 되는 새끼는 없어 입안에 지금 알겠냐?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야 걔가 이제 딸이 둘이고 막내인데 지금 막내는 유학원 다녀 걔네 누나 둘도 나한테 계속 배웠는데 문과 여학생인데 아, 진짜 머리가 너무 안 좋아 해도 해도 안 돼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래?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 그러지? 그잖아 내가 알 때까지 질문하라 그랬어 알 때까지 어? 나 정말 알 때까지 질문하더라 터 나올 정도로 똑같은 거를 한 2, 30번 해준 적도 있어 진짜 한 방에 2, 30번 해준 건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고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 보충을 부르면 다 나와 그렇게 성실해 아이가 알겠어? 얘가 나랑 수능 시작할 때 5등급 알겠어요? 수능 시작할 때 5등급이었다고 고2 11월 달에 본 시험이 알겠어? 동대구여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나랑 겨울방학 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쭉쭉쭉쭉 성적이 조금씩 오르긴 하더라고 알겠어? 그러고 나서 중간에 성적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한 3등급 정도까지 올랐나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인데 얘가
맨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이제 풀면서 그때 모의고사를 갔다가 20몇 회를 풀렸거든 내가. 어? 근데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모의고사 풀이를 해줬어. 니네 모의고사 풀이 도망가지 마. 어? 도망가지 말아야 했다는 게 느껴졌어 안 느껴졌어? 이번에 시험 이번에 내가 풀이해주는 거 보면서 다시 다 끝내줬잖아. 이런 니네가 잊어버린 거 그지 않아? 그게 쌓여야 된다고 니네한테. 알겠지? 나 그래서 일요일날 모의고사 풀이 안 해 앞으로. 나도 귀찮아 힘들고 모의고사만 볼 거야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볼 때 진짜 똑같은 걸 또 질문하더라고. 그게 통계적 추정이었어. 통계적 추정 뭔지 알긴 알잖아 그지? 그걸 마지막으로 또 이론을 꺼내서 또 한번 설명했어. 그때는 외울 건 외워 이렇게 하는 주의가 아니야. 모든 건 이해해 이런 주의야 선생님이. 알겠어? 근데 걔가 이제 끝까지 그걸 결국은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아 알겠다라고 감 이렇게 막 지단에 이렇게 감탄사를 내렸더라고. 아씨 이제 알겠네 이러더라고. 그지? 그때 걔가 시험장에 가서 생애 1등급을 수능에서 받았어. 96점 맞고 첫 1등급을 물론 재수했어. 수학만 너무 많이 해서 딴 거 많이 못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재수해서 어디 갈게? 성균관대학교 갔어. 잘 가지 않았어? 문과 성대인데? 그잖아 너네한테 저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이 없다고. 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알겠냐? 어제 지웅이 아버님 만났거든. 지웅이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기 뭐야 내가 좀 이따 얘기해줄게. 끄면 알겠지? 자 또 봐봐. 지웅이 아버님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던데? 아버님 본 적 있어? 사진만? 아버지 잘생기셨던데 되게? 녹화되니까. 어쨌든 이등변 직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해? 안되면 그게 안보인다면 뭘 쓰라고? 삼수선 정리를 쓰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자 봐봐. 그래서 이 점에서 삼수선 정리를 쓰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내가 직선이 한 점 잡아서 이 선에다가 수선의 발 때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교점이 지금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바닥에 내려 찍어. 그럼 여기잖아. 그래요? 그다음 여기서 내려 찍어. 여기지? 이렇게 이으면 여기 수직되는 거 아니냐고. 네. 돼요 안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특수각이니까 평의 길이들을 열심히 표현해 보자고. 맞아? 그럼 여기 2라 놓으면 이 길이 이건 뭐가 돼? 이건 4가 되지? 그냥 2루 2, 3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1 되지? 1대 2잖아. 맞니 안 맞니? 맞지?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4, 아 여기가 4구만? 네. 여기가 4고 여기가 1루트 3이지 얘들아? 네. 맞지? 밑에 건 맞았지?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잡으면 4분의 루트 3 나와?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9번 입시 상담한 거야 어저께. 오늘 좀 원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 혹시 부모님 입시 상담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알겠냐? 네. 선생님 해줄 테니까.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여기가 60도야. 자 여기가 D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란다. 됐지? 자 ABCD를 포함한 평면을 알파 이게 알파래. ABCD를 포함한 평면을 여기 알파 맞아요. 정사각형 ABEF 이게 바닥에 있는 게 베타야.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래요. 둘 다 정사각형이래지 얘들아.
맞아? 그랬을 때 AF, AF 어디 있어? AF, AF 이거냐? AF, AF 이거지? 맞아요? 네. BD는 어디 있어? BD, BD는 이거야? 네. 맞지? 쟤네 둘이 뭐 하라고? 이루는 각을 구하래지? 네. 1번 뭐야? 뭐 하라 그랬어? 1번 만나기. 그래, 만나기 하라고. 그지? 그러면 좀 옮기면 돼? 돼, 안 돼요? 네. 옮기면 되잖아. 네. 저렇게 옮겨놓고, 그지? 저렇게 옮겨놓고, 이제 뭐 하면 돼? 수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어? 그냥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게 안 보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또 뭐 하라고? 삼선 정리. 제가 각도 돌려놓은 게 이 새끼야, 지금. 뒤로 보이게끔 해놓은 거.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러면 요 점에서, 어, 나 내려, 바닥에 내려 찍어. 그럼 내려 찍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선상에 내려 찍어. 돼요, 안 돼요? 이 선 내려, 삼선 정리 쓰고 있는 거 맞지, 내가 지금? 네. 공간상의 점에서 이 선에 내리는 수선의 말 작도하는 거잖아. 네. 바닥면에 내려 찍고, 그지? 그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이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이어내면 이게 자동 수직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네. 되냐, 안 되냐? 그럼 지금 삼각형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네. 되지? 어, 그러면 이제 길이를 또 써. 뭐 할래? 한변의 길이 2라 놓자, 뭐라 놓자고? 2, 그럼 얘도 2지?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여기는 얼마야? 60도, 이거 1이지? 네. 이거 루트 3이네? 맞아? 그럼 얘는 2지? 맞아요? 얘는 얼마야? 얘는 루트 7이야?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얘는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얘? 2루트 2지? 됐어?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그 두 직선 이루는 각 아니야? 네. 맞죠?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이네? 알겠니? 네. 넘겨. 자, 10번 보세요. 이게 몇 도래? 60도. 여기 60도란다.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 네. 자, 요 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고, 요 원의 반지름이 1이래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는 거야? 네. 원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나 보세요. 여기 바닥인데, 바닥면에 정사형 시키래지? 빛을 이렇게 쏴서, 그치? 그럼 정사형된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잖아. 이해되지? 자, 보세요. 봐봐. 얘를 내려 찍으면 여기지? 맞아, 안 맞아? 얘를 내려 찍으면 여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내려 찍으면 여기야, 그치? 얘를 내려 찍으면 여기야. 얘를 내려 찍으면 여기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빛을 쏘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 겹치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겹친다는 얘기는 뭐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얼마나 겹치는지는 모르겠지? 이해돼, 안 돼? 네.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겹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지? 됐어? 겹치는 부분이 있네.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봐봐. 얘를 내려 찍으려고 하는데, 얘를 내려 찍을, 얘는 뭐 내려 찍으면 되고, 여기다가, 그지? 내려 찍으면 되고, 얘 내려 찍으면 되고, 어차피 얘는 요, 요 부분은 이쪽에 포함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얘도 내려 찍을 건데, 도대체 어디쯤을 지나냐, 이건데, 독특한 게 이 점이지? 이 점을 지날 때지? 독특한 건 진짜. 맞아, 뭐 독특하다기보단 되게 아이디어란 케이스 아니야? 저길 지나게 되면? 그지?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볼까? 실제로 그러나? 자,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너도 1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2라는 거 아니냐? 네. 맞아, 안 맞아? 1하고 루트 3은 관심 갖고 봐야지. 특수직과 삼각형의 기립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야, 이렇게 지금. 이게 되지? 여기도 요렇게 이어내면 얘도 2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얘가 얘랑만 수직인지만 좀 한번 체크해보자고.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체크하는데 이 점에서 여기다 평행선 거봐 무슨 선 거 보라고? 평행선 그으면 요각이 몇 도야? 60도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요각이 몇 도야? 30도 맞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30도지? 이해돼 안 돼? 네. 여기가 30도잖아 네. 이해돼 안 돼? 그럼 이거 90도 맞아 안 맞아? 90도 맞으니까 이 선이 수직선이라는 건지 알겠어 모르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냐? 그럼 잘 봐 선생님 이 상태로 놓고 그려도 되는데 너네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새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내가 요리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이거 내리면 여기라며 이거 내리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중심 맞아 안 맞아 여기 있는 원을 내려놓은 거지 내가 네. 밑으로 내린 거지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알겠어 원이 두 개가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원이 원이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 하나는 또 요렇게 돼 있어서 중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되니 안 되니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도형이 뭐야 S인 거고 요 밑에 그려지는 이 도형이 S 프라임인 거고 맞아요 각은 몇 도지 각은 30도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면적만 구하면 되겠다 이면적 어떻게 구해 이거 이어 봐라 이거 다 이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러면 이면적 구하는 건 일도 아니지 얘들아 맞죠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에 3분의 2 하면 돼 240도 맞지 이런 게 몇 개 있어 두 개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에 이게 정삼각형이지? 맞아? 4분의 루트 3에 1의 제곱에 그게 두 개 있지 됐어? 여기다가 코사인 얼마 하면 돼? 30도 이게 되냐 안 되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세훈이 되냐? 이게 내려 찍으면 여기를 지난다라는 생각 그치? 돼? 근데 이런 감각도 좀 있어야 돼. 저게 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어놓고 정말 얘가 바닥이랑 수직인지 아까 선생님처럼 평행선 거서 확인하는 그냥 이해돼? 됐지? 자 11번은 풀지 마. 아 11번은 요런 얘기만 좀 하자. 내가 까먹은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이게 타원이잖아 얘들아 맞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지? 맞지? 선생님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데 옛날에 내가 x에다가 ax 집어넣으면 뭘 하는 거라 그랬어? x에다 ax 집어넣으면 뭘 하는 거야?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 거냐고 x에다 ax 집어넣으면 a분의 1b 하는 거지? 그잖아 이해돼? 이런 거 생각해 sin x가 있고 sin ex가 있어 맞아 안 맞아 이 새끼는 주기가 파인데 2파인데 이 새끼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러니까 EX 들어가니까 2분의 1배 된 거 아니야? 2분의 1배? 그래프가? 기억나지? 적분해서 했었잖아 그치? X에다가 EX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2분의 1배 되는 거야 3X 집어넣으면 3분의 1배 되는 거고 알겠어? 그러면 타원 봐봐라 얘들아 타원 식이 뭐니? 타원 식이 이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타원 식이 이거지? 그치? 그럼 X축으로 몇 배 된 거야? A배 됐네. 그럼 Y축으로는 B배 됐네. 그러면 니네 요만큼 여기만 좀 봐봐. 여기만. 그냥 적분 안 치고 그냥 쉽게 하자. 쉽게 배운 거 가지고. 일단 요 면적을 구할 때 니네가 하는 방법이 뭐야? 원래는 구분구적법이지? 이렇게 자르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잘라서 이 사각형 면적 구하는 거 아니야? 졸라 많이? 근데 이걸 AX 하게 되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A배 늘어나 안 늘어나? 밑변이 다 A배 늘어나 안 늘어나? 밑변이 A배 늘어나지? 네. 그 다음에 BX 하니까 높이가 다 B배 늘어나 안 늘어나? B배 늘어나지? 그러니 이 사각형 한 면적들이 다 몇 배가 돼? AB배가 되는 거지? AB배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원의 면적은 원래 파이잖아 반지름 1이면 이 원의 면적이 원래 파이지? 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쪽으로 A배, B배 늘어난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 면적이 뭐야? 그냥 AB 파이야 알겠어? 이 면적이 AB 파이라고 그냥 이거 곱해서 파이 알겠냐?
그럼 적분 안 쓰고 그냥 적 뭘로 한 거야? 그래프 이동 갖고 한 거야? 자, 12번.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에 세트하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어. 누가 있다고 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모양의 공이 공 중에 있고 벽면과 지면은 수직이래. 이게 벽면이지 이게 벽? 알겠니? 이게 벽이고 이게 지면인 거야. 저게 수직이란다. 자, 크기가 세타인 각을 이루면서 공을 비추고 있어. 태양 광선과 평행하고 공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공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벽면과 지면의 교선 L과 수직으로 맞는데. 일로 와봐. 이게 중심을 지나는 거지 지금. 그게 여기 수직, 요선의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되면 돼. 언제인지 알겠지?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벽에 생긴 그림자지? 벽에 생긴 그림자 위의 점에서 교선 L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내야 돼. 벽에 생긴 그림자 표현해볼게. 해봐. 벽에 생긴 그림자는 이렇게 돼서 여기야 이거? 그럼 최대값이니까 이게 A네? 맞아 안 맞아? 교선까지 최대 거리라며. 저게 A지 그러면? 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그럼 바닥면에 생긴 건 이거지 이거? 이렇게 평행하게 그러면 요게 B 아니야?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되지? 예. 네. 자, 봐봐 이제 기어. 그림자와 교선 L의 공통 부분의 길이는 2R이래. ER은 공의 지름이지? 이해되냐 안 되냐? 여기 봐봐. 나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있는데 봐봐. 여기 이만한 공이 있어. 부가 있는데 이게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잘 봐. 이런 면 보여 안 보여? 이 면. 이 면 보이지? 이게 빛이지 지금. 중심을 지나는 빛인 거지? 그럼 여기가 그대로 떨어져 안 떨어져? 이 알이.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 어? 이 알이 그대로 떨어지겠지? 그죠?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성훈이 이해돼?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봐봐. 이게 지름이라고. 알겠지? 이게 지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중심을 지나는 빛이 여기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 돼야 안 돼요? 됐지? 여기 이해. 자, 세타가 60도래. 세타가 60도면 어때? 이거 봐봐. 세타가 60도면 이게 더 큰 거지 이렇게. 이렇게 큰 거 맞아? 되니 안 되니? 맞지? 세타가 60도야. 그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길이가 길어져? 이 길이가 길어져? 누가 길어져? 이게 상식 아니야 상식? 45도일 때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지금 내가 45보다 작게 길어놨더니 비계 더 길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45보다 커지면 얘가 더 길어지겠지 상식에 의하면. 그래 안 그래? 잘 몰라?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45도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길이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이게 45도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45도면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45도니면 여기랑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45도 작으면 이렇게 될 거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봐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훨씬 길어지는 거 보여? 맞아 안 맞아? 아니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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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이게 더 긴다는 거 보이냐고. 이해되는데 맞지? 굳이 뭐 삼각함수 안 쓰고도 가능하다고. 이해돼? 네. 그러니까 A가 더 커야지? 네. 네. 그 다음에 디귿 봐봐. 그럼 디귿은 정사형이잖아. 그지? 그럼 A, B의 관계식을 구하라는데 이거 봐. 여기 세타리지? 맞아? 이거는 정사형된 길인 거지 그러면? 얘는 정사형된 길인 거지? 그럼 빛의 수직인 새끼는 요 새끼지? 맞아 안 맞아? 저를 땡겨놓은 거야. 빛의 수직인 새끼는 이 새끼지? 돼 안 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도 얘가 필요하지만 얘와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자 이런 모양이 있으면 내가 뭐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으라고 했지? 다 이어놨잖아 내가 지금. 되죠? 그럼 이 새끼가
이게 R이잖아, R. 반지름 R.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R.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되지? 그럼 얘는 사인 세타 분의 R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지? 맞아? 여기 세타잖아. 세타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 세타지? 그럼 여기가 90도 R이니까 얘는 뭐라 쓰면 돼? R 시컨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R이라 쓰면 돼, 안 돼? 되지? 문제에서 뭐 하래?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리지? 디귿이. 그럼 이거 역수치에서 제곱하는 거지? 맞아? 그럼 R제곱분의 사인제곱 세타야? 그 다음에 저 새끼 역수치에서 제곱하면 R제곱분의 코사인제곱 세타냐고. 맞니? 그러면 R제곱분의 1 이렇게 돼야 한대. 그러니까 디귿이 참인 거지. 알겠냐? 자, 13번. 자, 이렇게 있다. 여기가 얼마래? 3이고 가로는 얼마예요? 9야 9. 맞아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란다. 자, 지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는 걸 접은 거지, 얘들아? 맞아? 이렇게 있는 걸 접었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저기 있는 걸 이렇게 접어서 올렸어. 그지? 옆으로 좀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접어 올린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아, 저쪽이구나. 이쪽이 같구만, 그지? 이거냐, 이거? 이렇게 올라간 거지? 돼야 안 돼요? 네.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수성의 발을 내렸더니 여기 떨어졌다, 이거지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되냐? 그랬을 때 이 면하고 누구하고? 이 면하고 바닥면이 이루는 각 구해라, 이런 얘기야? 돼야 안 돼? 여기까지 알겠니? 되죠? 네.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접은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맞아? 그러겠네. 그지? 자, 그래서 요 면하고 이 면하고 이면각을 구해라, 이런 얘긴데 교선이 보이네? 맞지? 이면각의 문제. 이면각. 이면각 계속 정리해. 이면각 되게 중요하고 문제가 어려워. 알겠지? 자, 이면각. 이면각 처음에 뭐? 교선이 보여. 그러면 정의. 삼각해보고 안 되면 정사용 가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교선이 안 보여. 교선이 안 보이면 정사형 생각해보고 교선 만들어볼까? 생각해보라 그랬지? 이해돼? 됐죠?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면 돼. 힘내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좀 얘기해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얘를 내려 찍어. 내려 찍은 선이 보이잖아. 이렇게. 맞지? 내려 찍은 게 안 보이면 두 가지라 그랬어 또. 어? 내려 찍은 게 안 보이면 뭐야? 허공에 내려 찍든지 삼사정리를 쓰라 그랬다. 어? 그리고 이면각 구할 때 삼사정리 몇 번 쓰는 거라고? 1번 쓰는 거야. 찍고 찍고 이어. 그럼 여기 양쪽 직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선에 대해서.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너를 내려 찍고 그 다음에 너를 여기다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이면 자동수직 아니냐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결국 요각이 이면각 아니야? 되냐 안 되냐? 되지? 자, 그 다음에 접은 도형은 시장아, 접은 도형은 반드시 다시 펼쳐. 뭐 하라고? 펼쳐 어려우면. 그지? 그럼 펼치면 요 길이가 여기랑 같은 거 아니야 결국?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지? 그럼 이 선에 얘도 수직인 거고 얘도 수직인 거니까 결국 저 대각선이 접힌 거지?
제한돼. 그치? 그럼 결국 이거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다시 펼쳤을 때 봐봐. 다시 펼쳤을 때 이거고 여기가 3이래매 여기가 9고 여기가 3이래매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랬을 때 요 길이가 L1이고 요 길이가 L2면 저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뭔 거야? 세타는 L1분의 L2 구하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여기 세타라고 놓으면 이게 뭐야? 9코사인 세타야? 맞아 안 맞아? 그지? 9코사인 세타. 크다란 새끼 보여 안 보여? 크다란 새끼 보이지? 이건 얼마야? 12, 12 아니 9에 주고 81? 어? 이 전체가 9잖아 피타고라스 9. 이거 얼마? 27. 맞아요? 아니지. 3에 주고 파니까 9지 인마. 9고 이거 얼마? 81. 그럼 90이지? 그럼 여기가 3루트 10이야? 맞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9 곱하기 얼마? 루트 10분의 3? 돼요? 이거 분의 이거니까 돼 안 돼? 알겠어? 그럼 요 길이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지? 아 그러네 저 6코사인 세타네. 잘했어 아주. 요만큼이 6이지 얘들아. 맞아? 여기를 3이라 그랬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잡은 거니까. 잘했어. 자 14번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원한 게 뭐야? 원한 게 문제만 봐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 그치? 내부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이 있대지? 그치? 1인 원기둥이 있대. 근데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은 대각선의 교점과 일치한대지? 그 원기둥을 뭐로 잘랐어? AFH로 잘렸지? 잘랐지? 맞아요? 그 자른 단면 구하란다? 이해돼? 네, 봐봐 선생님. 자, 야 이게 원기둥인데 이게 원기둥인데 원기둥 이렇게 자르면 이거 뭐가 돼? 타원이지? 타원. 무슨 원이라고? 타원이야. 원기둥 대각선을 비스듬하게 자르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요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원기둥인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거를 자른 거지? 맞아? 그럼 자른 면 어떻게 되겠어? 자른 면은 이런 거 아니야? 자르다 말았잖아. 반만 잘렸겠지? 다 잘린 게 아니라 여기 바닥이 여기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종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잘린 거야. 맞아? 그러고 봤더니 뭐가 보여? 너네 눈에 이 새끼 정사용시킨 게 이 새끼지? 맞아 안 맞아? 민규 되냐? 바닥면에 정사용시킨 게 저 새끼인 거지? 이해돼? 그때 뭐 구하라는 거야? 이면적 구하래잖아 문제에서. 바닥면적은 알아 몰라? S 프라임 알지? S' 얼마니?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이야? 맞지?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S에다가 코사인 이면각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누구랑 누구의 이면각이야? 이 새끼. 그건 누구야?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맞지? 이 새끼하고 바닥면의 이면각만 알면 되겠네? 그래요? 바닥면의 이면각은? 봐, 보이지? 내려 찍고, 내려 찍고, 이으면. 보여? 알겠죠? 어? 그리고 쟤는 내가 내려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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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일단 이면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교선이 있잖아. 교선에 대해서 양쪽 면에 포함된 수선 만드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은 새끼지. 그냥 사실 그냥 보이잖아. 이게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중삼각형 때문에 중점이면 되겠네 그죠? 하고 이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중점이면 이게 자동 수직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이것도 그냥 수직되는 거고 수직인 거 뻔히 알고 있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동원이 돼? 네. 그럼 요거 사고 요건 얼마야? 이거 대각선 4루트이지? 2루트. 그럼 2루트2네? 그럼 16에다가 8 더하면 얼마야? 24? 그럼 2루트 6이야?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루트 3분의 1이야?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아 그리고 얘들아 저기 선생님이 수톱 5단원 찍어놨어. 5단원 니네 좀 기말 시험범이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니네 시험범이라고. 알겠어? 수톱 5단원 풀어와. 영상 듣고. 어? 6월 달에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조건부 확률 니네 이번에 그거 범위야. 무슨 범위? 모의고사 범위야. 알겠지? 범이야. 의심을 찾는 걸 쳐다보지 마. 자, 15번.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L이 있어. 누가 있다고? 자, 여기 M이 있고, 여기 N이 있어. 많이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고, 요 길이가 얼마래? 2루트 2란다. A에서 C한테 수선 네발 내렸어. C한테 맞아요? A에서 요 M한테 수선 네발 내렸어. 그다음에 B에서 자 B에서 반대 아니에요? 뭐가? C에서 A한테 보면 어때? 왜 보면 어때 게? 형이 생각하니까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5야 그 다음에 여기가 4루트 2야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놓고 여기가 3이래 알겠죠? MN을 포함한 평면과 ACD 나 봐봐 선생님 지금 공간 위에 요렇게 선 하나 떠있어 알겠지? 어? 선 하나 떠있고 바닥 평면에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는 거야 얘랑 알겠어? 그럼 얘네는 다 평행하지 일단 이해도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어? 됐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되게 좋은 문제야. 자 여기 ACD 이렇게 있는데 얘를 포함한 평면이지? 이해돼요 안 돼요? 쟤를 포함한 평면이야. 걔가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래. 몇 가지 알겠어? 되지? 그리고 문제에서 얘하고 다 수직이래잖아. 평행선 그치? 이게 다 수직이래. 자 해야 될 게 뭐야? 뭔가 보조선들을 작도를 해야 돼. 알겠어? 일단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일단 보여? 교선 보여 안 보여? 교선 보이지? 그럼 선생님 뭐하라 그랬어? 교선이 보이잖아. 그럼 이면각에 관한 문제잖아 이 새끼야 지금. 맞지? 그러니 교선이 보여. 정의를 써야지. 그럼 정의를 쓰려면 뭘 하라고? 3수선 몇 번? 1번.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닥에 내려 찍어. 이해되는데? 찍어. 내려 찍어. 이어. 그럼 요게 이면각이라고. 돼야 안 돼요? 알겠어? 그럼 결국은 나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빗금 친 이 새끼를 해석해야 돼. 맞아? 이해되지? 자 그런데 봤더니 뭐 했더니? 봤더니 이걸 내려 찍었더니 뭐가 보여? 여기가 수직인 게 보이잖아. 그럼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면 삼수형이가 또 작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오 그랬더니 그럼 너도 하라는 얘기야? 맞아? 너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자동 수직되는 거 아니냐고. 돼 안 돼? 알겠어? 그럼 요건 4루트이고 요건 5잖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지? 그러고 나서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이어버리면 이 새끼도 길이가 5인 거 아니야? 되니 안 되니? 저기도 5야 그랬더니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어허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여기가 2루트 2니까 여기 2루트 2 아니야?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니까 여기 1 나와 안 나와 이렇게? 1 나오네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와, 그랬더니 뭐 다 보이기 시작해. 여기 X야? 여기 X지? 막꼭지각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여기 점하면, 점하고 X하고 더하면 얼마야? 90이네. 그럼 여기가 점 아니야? 돼, 안 돼요? 맞지? 그럼 여기가 뭐야, 이거? 여기가 X네. 돼요? 여기가 X지? 그러니까, 누구랑? 요 바닥, 요 새끼하고, 누구하고? 이 새끼하고 닮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닮았지, 저기에? 몇 대 몇 닮은은 모르겠어, 그지? 근데 여기가 보니, 이게 뭐야? 1대 3이지? 빗변이. 그러면 너를 K라 놓으면 넌 3K라 놓을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저희가 3K면 이게 3K 아니야? 네. 맞아?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서 K 나와 안 나와? 나와요. K 나오네. 이해 됐어요? 민규 돼? 그럼 K가 나오면 이 길이 나왔지? 이해 돼 안 돼? 그럼 이 길이 나와 안 나와? K 구해보자 어찌됐든. 그래서 25에서 뭐 9K 제곱이야? 맞니? 16 곱하기 2 하면 32야? 거기서 3K 더하기 1의 제곱을 빼면 돼? 되니 안 되니? 그죠? 계산해보자. 32에 마이너스 9K 제곱에 마이너스 6K 빼기 1이야? 9K 제곱 죽어요? 넘으면 6K고 31이야? 6이네? K 얼마? 1. 됐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1이지? 그럼 넌 3이네. 그럼 넌 얼마야? 넌 2루트 2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자, 요것도 봐야 돼. 요것도 여기 봐. 지금 이렇게 이게 직각이지? 이게 직각 아니야? 이것도? 직각 너 얼마? 1. 맞아요? 너 5래매.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2루트 6이지? 맞아 안 맞아? 이게 5니까 넌 1이고 25에서 1 빼면 24잖아. 저 2루트 6이네. 코사인 세타 나왔어. 그러면 얘네 알겠어? 네. 자, 한 게 이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작도를 안 해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저런 문제들은. 알겠냐? 그러니까 이면각이래잖아. 그러니 뭐가 보여? 교선이 보이잖아. 교선이. 교선이 보이니 이면각을 작도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뭐 쓰라고? 3선형 1번 쓰라고. 알겠어? 그래서 내려 찍고 연장선에 수선 내리고 이었더니 이게 이면각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근데 이걸 내려 찍었더니 그 다음 할 게 보이잖아. 내려 찍었는데 여기가 수직인 선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으면 이것도 자동 수직되는구나. 맞아 안 맞아? 그럼 평행선이니까 얘도 내려 찍고 할 것들이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한번 쉬었다 합시다.